네, 이번 시간에는 커피 한 메뉴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메뉴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핫 음료의 온도가 높은 경우 가장 먼저 강하게 느껴지는 맛으로 알맞은 것은 1번 신맛, 2번 단맛, 3번 쓴맛, 4번 떫은 맛. 이건 뭐 우리 그 전에 우리 문제 풀 때 온도 얘기 많이 했죠. 65에서 70도. 근데 이 온도를 넘게 되면 바로 혀가 맛을 못 느끼니까. 근데 혀의 구조상 유일하게 쓴맛은 마비가 안 된대요. 그래서 어때요? 뜨거울 때는 쓴맛만 느끼는 거예요. 더 많이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끔은 뜨거울 때 커피를 마셨을 때는 그냥 순대 이게 식어서 보니까 신맛이 느껴진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뜨거울 때는 문제 없고 이제 식었을 때 이제 산패되기 때문에 신맛이 난다. 우리가 뭐 상하니까 신맛이 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사실 저도 옛날에 커피 모를 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커피는 식으면 혀가 맛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뜨거울 때는 맛을 못 느끼니까 쓴맛, 식으니까 맛을 느끼니까 신맛.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죠. 커피는 식었을 때 맛있는 커피가 정말 좋은 커피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뜨거울 때는 쓴맛이 느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맛이 있는 건데 그 온도 상에서 이제 혀에서 느껴지는 부분들을 느끼는 부분들이 이제 온도에 따라서 그렇죠.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3번 쓴맛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중 우유 거품이 첨가되지 않으면 제작할 수 없는 메뉴로 알맞은 것. 반대 의견은 우유 거품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인 그렇죠. 거죠. 1번 카페 오레, 2번 카페 라떼, 3번 카페 마키아토, 4번 카페 쿰파냐. 여기서 이제 카페 오레는 이제 프랑스의 대표 메뉴로서 우유가 들어가는 오레가 우유라는 그렇죠, 뜻이니까 그렇죠. 우유가 들어가는 대표 프랑스 메뉴고 카페 라떼는 이태리 메뉴인데 우유가 들어가는 메뉴인데 이태리의 대표 메뉴는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만 카페 라떼는 거품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기 때문에 꼭은 아니니까 그렇죠.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답이 아니고 카페 꼼반다는 어때요? 휘핑 크림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답은 카페 마키아토. 마키아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카페 마키아토를 잘 모르시는데 캐러멜 마키아토는 많이 아시는데 그렇죠. 카페 마키아토 모르죠. 마키아토란 뜻은 마카다. 그렇죠. 그래서 카페 에스프레소. 그래서 일명 에스프레소 마키아토. 에스프레소 위에 우유 거품을 1cm 이상 올려서 제작하는 메뉴. 그것이 바로 카페 마키아토. 바로 저희 메뉴 만드는 편의 노력을 그렇죠. 방송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네, 거품만 얻는 거죠. 그렇죠. 네.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카푸치노에서 잔해 높이를 기준으로 에스프레소 우유 또 우유 거품의 비율로 가장 알맞은 것은 카푸치노 만들었을 때 이제 그렇죠, 비율을 그렇죠. 하는 거죠. 1번 1:1:1, 2번 1:1:3, 3번 1:2:3, 4번 1:2:1. 이것이 이제 카푸치노 잔입니다. 180. 그러면 잔 자체가 밑에는 좁고 위에가 넓죠. 그러니까 어때요? 커피를 담게 되면 1, 그 다음에 우유 2, 1, 그 다음에 거품 1. 그래서 커피 대 높이로 봤을 때 1:1:1 이라는 뜻이죠. 네네. 그래서 높이로는, 잔의 높이로는 1:1:1. 네. 그래서 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네. 4번. 이거 3번하고 4번하고 많이 헷갈려들 하시는데. 그렇죠. 네, 4번. 다음 중 카푸치노에서 양을 기준, 이건 양입니다. 양. 네. 기준으로 에스프레소하고 우유하고 우유 거품의 비율로 알맞은 것.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지름이 넓고 지름이 좁지 않습니까? 그러면 1:1:1을 했을 때 여기가 가장 지름이 넓죠. 그래서 커피, 우유, 거품. 그러니까 결국은 어때요? 커피 1, 우유 2, 거품 3. 그렇죠. 그래서 양으로 따질 때는 어때요? 1:2:3. 이런 비율을 놨을 때가 가장 적절한 카푸치노의 비율이 되겠죠. 위로 갈 수도록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렇죠. 거품 양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죠.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죠. 네. 3번. 5번. 다음 중 커피 음료 제작 과정에서 사용되는 재료의 수가 가장 많은 음료로 알맞은 것은 1번 카페 마키아토, 2번 카페 라떼, 3번 카푸치노, 4번 카페 모카. 이거는 뭐 메뉴들을 한번 쭉 설명하시면서 그렇죠. 얘기하시면 되겠죠? 카페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에 물만 들어갔죠? 두 가지 들어갔죠? 네. 카페 라떼, 에스프레소에 우유가 들어갔으니까 두 가지죠? 카푸치노, 에스프레소에 여기도 마찬가지고 우유죠, 그죠? 그렇죠, 우유니까 네. 두 가지. 요걸 더 뭐 세 문에 나눈다면 뭐 거품까지 치면 세 가지겠죠? 어쨌든 뭐 거품도 하나의 우유로 봐야 되니까 그렇죠, 두 가지. 카페 모카는 초콜릿, 에스프레소, 우유.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들어가고 전통적인 이탈리안 카페 모카는 크림이 올라가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어때요? 그렇죠. 크림까지 또 띄워서 네. 카페모카 통용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죠. 네. 6번. 다음 중 커피 음료 제작 과정에서 사용되는 우유의 양이 가장 많은 음료로 알맞은 것은 1번 카페라떼, 2번 라떼마키아또, 3번 카푸치노, 4번 카페쿰파냐. 네, 여기서 카페라떼는 기본적으로 커피가 1으로 봤을 때 우유가 한 4, 5 정도의 양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고 카푸치노는 아까 방금 위에서 설명드렸지만 그렇죠. 커피가 1일 때 우유가 2 그렇죠. 정도 들어가니까 네. 이제 카푸치노가 일단 적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카페 마키아또는 라떼 마키아또는 네. 카푸치노보다는 많이 들어가고 라떼보다는 적게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카푸치노가 1대 2면 네. 라떼 마키아또 한 1대 3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어때요? 카페 콤반자는 아예 우유가 안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카페 라떼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메뉴를 볼 때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메뉴를 헷갈려 하시는데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이런 거죠. 김치 볶음, 김치찌개, 김치국, 네. 김치찜. 재료는 똑같지만 어떻게 해요? 물의 양이 다르죠. 다르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어떤 메뉴들이 구성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메뉴의 그 재료의 비율, 그 이름과 재료의 비율 이런 걸 아신다면 더 맛있는 메뉴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좀 참고로 조금 부가적으로 좀 제가 질문 드리자면 사람들이 또 카페라떼와 카푸치노하고 차이에 대한 설명을 논할 때 단지 거품이 있다 없다만 생각을 하는데 이 두 가지 생각할 때 카페라떼하고 카푸치노가 있을 때 이건 엄격히 하면 기준점은 우유의 양 차이다. 그렇죠. 네. 우유 양이 카푸치노 좀 적고 카푸치노 대신에 카푸치노 우유가 거품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쵸. 라떼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우리 요 앞전에 제가 방송 때 작년에 방송 때 카푸치노와 카페라떼 차이점 네. 또 카페 라떼와 카페 오레의 차이점을 또 방송에는 영상이 있을 겁니다. 그 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7번 다음 중 커피 음료의 모양에서 그 이름이 유래된 메뉴를 알맞은 것은 1번 에스프레소, 2번 카페라떼, 3번 카푸치노, 4번 카페비엔나 모양입니다. 모양. 메뉴를 보면 메뉴 이름을 보면 나라나 도시에서 유행됐던 걸 보고 붙여진 이름이 있고 그쵸. 그 대명사가 비엔나. 그렇죠. 그죠. 오스트리아 비엔나. 네. 그다음에 아메리카노. 네. 뭐 미국 사람들 뭐 네. 이런 뜻이죠. 네. 이게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재료의 합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메뉴죠. 그쵸, 카페 모카. 그렇죠. 뭐 카페 꼼빤나. 그렇죠. 그러면 뭐 카페라떼 그렇죠. 이런 건 재료의 합성을 재료를 가지고 이제 이름을 붙이는 메뉴가 있다면 모양을 보고 만든 메뉴 카푸치노 신부님의 노 그렇죠. 남자 네. 발레리나 발레리노 그죠 신부님의 모자 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카푸치노 카페 마키아또 마카다 라떼 마키아또 네. 우유의 마카다 네. 그래서 어때요 모양을 보고 붙여진 메뉴 대명사 네. 바로 카푸치노 그래서 정답은 모자 3번. 위에서 봤을 때는 하얀 머리하고 동그랗고 모자가 가장 잘 쓰는 크레마 그죠 뒤두른 모자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근데 그게 카푸치노라는 모자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카푸치노 카푸치노라고 그렇게도 있지만 사실 이태리도 신부님의 모자 카푸치노라는 모자라 해서 유래됐다는 걸 저는 이태리 가서 또 네. 공부하면서 들었습니다. 네. 그 복합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닌 그죠? 거고 뭐 카푸치노 종파에서 뭐 유래됐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학설도 있는데 뭐 저는 이태리에서 커피 할 때 바로 네. 신부님의 모자 카푸치노라는 모자에서 네. 비롯됐다라는 것을 네. 저는 듣고 왔습니다. 네. 8번 다음 중 우유와 우유 거품 중간에 이 마크가 이렇게 형성됐다는 그 커피 음료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인데 1번 카페라떼, 2번 라떼마키아또, 3번 카푸치노, 4번 카페마키아또. 그래서 이 마키아또를 굉장히 많이 헷갈려 시작하는 거죠. 마키아또. 그래서 뭐 가끔은 저한테 와가지고 누군가가 마키아또 주세요 라면 제가 항상 이렇게 농담합니다. 어디다가요? 그러니까 마키아또는 마크할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마키아또 주세요 라는 단어는 잘 안 맞는 표현이고요. 그러면 어때요? 카페 마키아또, 말하고 에스프레소의 우유 거품으로 마카다. 그럼 라떼 마키아또, 우유에 에스프레소를 가지고 가운데 마카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러면 우유와 우유 중간에 마크를 형성하는 메뉴는 바로 라떼 마키아또가 되겠죠. 라떼 마키아또 의자는 주로 많이 쓰는데 층이 이렇게 분리가 되고 이 사이에 이제 띠가 마크가 되는 거죠. 그죠. 네. 답은 2번 라떼 네. 마키아또가 정답입니다. 네. 9번 다음 중 우유 거품이 필수적으로 첨가되지 않는 메뉴로 알맞은 것. 아까도 계속 설명했지 우리 카페 라떼는 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렇죠. 네. 나머지 3개 메뉴는 반드시 있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답은 4번이 네.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중 카페 아메리카노가 진하고 강한 느낌의 맛을 느낄 수 있게 제작하는 방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뭐 이것도 제가 뭐 전편에 우리 작년에 아메리카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뭐 종이에 걸러서 만든다, 뭐 물 받고 커피, 물 받고 커피 천천히, 커피와 물 천천히 뭐 네. 이걸 제가 굉장히 방종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1번 에스프레소 추출에 물을 빠르게 본다. 빠르게 보면 어때요? 물과 에스프레소 크레마와 모든 게 다 희석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때요? 좀 더 부드러워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답이 아니고 에스프레소 물을 동시에 붓는다. 그 동시에 부어도 같이 섞여버리겠죠. 다 섞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강해지지 않는다. 네. 물을 담고 에스프레소 담 용기에 받아서 추출에 붓는다. 이것도 받아서 부으면 어때요? 쑥 들어가 버려요. 근데 요 3번 같은 어때요? 여기에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다면 물을 담고 에스프레소를 다른 용기에 받아서 바로 천천히 붓는다라고 제가 전제 조건을 들었으면 이것도 답이 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때요? 여기는 그냥 붓는다 되기 때문에 빨리 부을 수도 있고 천천히 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완전한 답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답은 물을 담고 동일한 잔에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게 되면 요거는 무조건 강한 느낌, 진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네. 이렇게 보면 어때요? 메뉴로 들어오니까 물 붓는 방법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죠. 그렇죠. 네. 그 이유는 한국 사람들은 커피를 먹을 때 처음부터 저어서 먹을까요? 아니면 그냥 마실까요? 커피가 왔을 때 티스푼 한번 저어서 먹을까요? 아니면 그냥 마실까요? 그냥 마시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차이가 느껴진다는 거죠. 이것도 참고하시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분께서 커피숍 갔을 때는 어때요? 난 좀 부드러운 맛을 원한다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물 빨리 부어주세요. 그러면 될 거고 좀 강함을 원한다면 커피 좀 천천히 부어주세요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력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거품이 없는 카페라떼, 거품이 없는 카페라떼 제작 과정에서 우유를 부을 때 크레마가 남아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이제 카페라떼를 만드는데 우유 거품이 없는 겁니다. 예. 1번 잔에 에스프레소와 우유를 동시에 붓는다. 2번 잔에 에스프레소를 추출한 다음 우유를 잔의 중앙으로 빠르게 붓는다. 3번 잔에 우유를 담고 에스프레소를 다른 용기에 추출하여 붓는다. 4번 잔에 에스프레소를 추출한 다음에 우유를 잔의 내벽으로 붓는다. 저희들이 이제 2020년도 돼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드리는 이유는 이제 뭐 UCI도 시작한 지 벌써 5년 차가 들어가죠. 그리고 뭐 처음에는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분들이 서로 만나서 제주도 자주 만나서 얘기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안 됐는데 이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또 교육받아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문제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답을 내놓으니까 답을 외우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무슨 이유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모르고 그냥 답만 외우니까 좀 너무 안타깝다. 제 개인적으로는 네. 그런 상황에 들어서 이렇게 제가 문제를 풀어주는데 다행스러운 것도 지금 저희가 유튜브 방송에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방송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보면 크레마 익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빨리 부으면 무조건 크레마는 섞여버리니까 그래서 잔 내벽도 잔 내 가장자리로 어떻게 해요? 부어서 부어주면 이게 가운데 층에 희석이 안 되기 때문에 어때요? 크레마가 위에 뜨게 되겠죠. 계속 올라오는 네. 거죠. 그래서 네. 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네. 자, 12번. 다음 중 카푸치노 제작에서 우유를 부을 때 잔의 전체가 하얗게 되었다면 그 문제점의 원인으로 알맞은 것은 카푸치노 만들 때 이제 우유를 부었는데 하얗게 다 됐다는 얘기입니다. 표현이. 1번 잔의 우유를 부을 때 너무 천천히 부었다. 2번 우유 거품을 너무 곱게 만들었다. 3번 우유 거품이 아주 곱게 만들지 못했다. 4번 우유와 우유 거품이 잘 혼합되지 않았다. 많은 분들은 이 문제를 보면서도 어때요? 우유 거품이 안 좋았어. 뭐 섞이지 않았어. 뭐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우유 거품이 거칠수록 더 빨리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답의 정당한 어떤 정상적인 어떤 부분은 바로 1번 잔에 부을 때 우유가 너무 천천히 부으면 물론 거품이 카푸치노라는 메뉴를 만들 수 없는 정도의 양으로 거품을 내면 그런 현상이 있지 않겠지만 정상적인 거품이 났다면 천천히 부으면 무조건 하얗게 됩니다. 그래서 속도감 있게 부어줘야 된다는 거죠. 물론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라따트 저희 부분들도 지금 한 번도 제가 라따트의 기술에 대해서는 방송한 적이 없지만 저희들이 이 끝나면 바로 카푸치노를 가지고 라떼아트를 하는 걸 방송을 할 겁니다. 그때 이제 이 내용들도 저희 설명을 드릴 건데 어쨌거나
여기서 가장 정확한 이유는 우유를 처음 부을 때 너무 천천히 부으면 전체가 하얗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네,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시럽을 첨가하여 라떼 마키아토를 제작하는 경우 중간에 커피층이 얇게 형성되었다면 그 문제점의 원인의 설명이 아닌 것, 아, 가장 알맞은 것은 1번 에스프레소를 부을 때 너무 높은 곳에 부었다. 2번 잘못 추출된 에스프레소를 사용하였다. 3번 우유 거품이 너무 거칠었다. 4번 에스프레소를 너무 천천히 부었다. 라떼 마키아토 만들고. 네, 라떼 마키아토는 네. 이제 시럽이 들어가면 네. 시럽 자체가 비중이 높죠. 네. 비중이 높으면 어때요? 커피보다 비중이 높으니까 커피를 천천히 부으면 가운데 층이 아주 얇게 뜹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높으니까 어때요? 높이에서 그냥 많이 부어줘야 되는데 그 낮은 도수에서 뛰어 에스프레소 천천히 붓게 되면 너무 천천히 붓게 되면 어때요? 가운데 층이 굉장히 얇게 뜹니다. 그래서 어때요? 여기서 답은 바로 네. 4번입니다. 이 부을 때에 대한 부분을 네네.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럽이 정상적으로 들어갔다면 정도 들어갔다면 5cm 정도 높이에서 어때요? 많이 부어줘야만 이 층이 넓어지고 두꺼워지는 가까운 데 천천히 보면 무조건 얇아집니다. 네. 근데 반대로 시럽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높은 데서 보면 층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내려가 버리니까. 그죠? 네. 그때는 어때요? 낮은 데서 천천히 부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럽이 안 들어갈수록 낮게 천천히, 시럽이 많이 들어갈수록 높게 많이 네. 그래야만이 층이 제대로 형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답은 4번 에스프레소를 너무 천천히 부었다가 정답입니다. 네. 14번 다음 중 라떼 마키아토 제작 과정에서 사용하기 가장 어려운 시럽 재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1번 캐러멜 시럽, 2번 자몽 시럽, 3번 바닐라 시럽, 4번 헤이즐넛 시럽. 우유는 우유가 열을 가하게 되면 산미가 있으면 응고되어 버립니다. 네네네. 그래서 여기 자몽 시럽 같은 경우는 산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쓰게 되면 못 먹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때요? 상품 값어치가 네. 막 응고가 되어버리니까 순두부 아시나요? 순두부. 그렇죠, 그렇죠. 순두부. 그렇게 막 변화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방법을 우리가 음료기 때문에 여기 자몽 시럽을 못 쓰지만 여러분께서 집에서 치즈를 먹고 싶다. 가장 쉽게 만드는 방법은 냄비에다가 우유 1000ml를 부으세요. 그래서 레몬 한 두 개 짜 넣으세요. 끓이세요. 그럼 응고가 돼요. 그거를 면포에다 딱 짜면 바로 치즈가 됩니다.